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5년 승고를 비판하면서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최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박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정리했다. 이것을 특검이 들어오면서 뇌물사건으로 성격을 바꿨다. 새 정권은 이 재판을 국정과제 제1호로 내세우고 유죄 판결을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박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 수수가 유죄로 인정돼야 새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이 더 강화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쨌든 1심은 새 정권과 특검 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은 사법부가 유형무형으로 쏟아지는 법정박 압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증거에만 입각해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청와대는 재판 진행 도중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됐다며 문서들을 특검을 통해 제출했다. 그런데 오늘 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3시에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 공유 파일 폴더에서 문건 9,308건을 발견했다. 이렇게 검찰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국정농단 재판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7월에 세 차례 이번에 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 기밀 문서에 속할 텐데 이걸 왜 이렇게 서둘러 발표하는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만하다 이런 이야기고 이 조선일보 사설이 지적했던 대로 만약 새 정권이 이른바 박근혜 재판을 국정과제 제1호로 내세우고 유죄 판결을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죄 판결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려면 재판부에 직간접의 압력을 행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여론을 일으킨다든지, 언론에 관련 보도가 나오도록 한다든지, 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을 한다든지 하는 게, 이런 게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유죄 판결을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 조선일보 지적과 오늘 갑자기 또전 정권의 문서가 발견되었다라고 그 내용도 밝히지 않고 공개한 이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사이 재판과 관련해서 입에 많이 오르는 사람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입니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2013년에 시작된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몇 사람의 간부에 대한 이 사건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쓴 댓글이 정치 및 선거에 관여한 것이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국정원법 위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원전 국정원장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가 2015년 2월에는 항소심에서,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선거 관여가 맞다. 선거 관여까지 인정돼가지고 유죄가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이게 대법원으로 가서는 2015년 7월 16일 날
대법원 전원이 대법원 판사 전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뢰성이 없다. 증거의 신뢰성이 없다. 유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의 신뢰성이 없다 해가지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가 이게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서 환송된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는 30일 날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검찰은 또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었다 해가지고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고 선고 기일을 연기를 해서 소위 변론 재개를 하자 이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원세훈 재판에 대해서도 지금 바깥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을 겨냥해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보수 정권 아래에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흥신소였다. 정권의 하수인이었다. 내공로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하고 원내대표란 사람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선전장관, 나치시대 선전장관 괴벨스에 비유하기도 하고 국정원을 히틀러의 계슈타프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데 이것 또한 재판부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야당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이 곽상도 의원은 지난 24일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은 이 사건을 2013년에 검찰이 수사를 할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좀 상당히 잘 아는 입장이겠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요지를 제가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원세훈 재판, 검찰에서 변론 재개 신청, 이런 짓을 스스럼 없이 하다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오는 30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서 변론 재개 신청을 했다고 한다. 2013년 6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증거가 충분한데 법무부 장관이 기소 못하게 한다면 세 차례 항명성 이의를 제기하였던 정치검사 윤석열, 진재선이 4년이 지나 지금 뜬금없이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한다.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의 증거 부족 법리 재검토 지시에도 증거가 충분하다며 기소를 강행해 놓고 4년의 재판 끝에 무죄가 선고될 것 같으니 이제 추가 증거가 있다며 재판을 더 하자고 한다. 4년 전 기소 결정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정치적인 사건 처리의 대가로 오늘날 중앙지검장으로 공안부장으로 영전하는 혜택만으로 부족해서 이 정부 끝날 때까지는 검찰총장까지 하려고 작정한 것인지 개탄스럽다. 이렇게 여야가 이제 공방전을 벌리고 있습니다. 또 언론은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고 하면서 한때는 그 팀원이 2,000명이라고 하더니 요사이는 수십 명으로 또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이 활동은 원세훈 씨가 원장 되기 전부터 시작됐는데 이 기사는 원세훈 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또 보도를 하고 해서 하여튼 표적을 원세훈으로 맞춰놓고 이 국정원, 검찰, 이른바 진보적 언론이 공조를 해가면서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 원세훈 재판도 또한 과연 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 하도 오랫동안 계속된 재판이라서
국정원 댓글 사건 하면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 댓글이 무슨 큰그 국가 별난사범쯤 되느냐, 왜 이렇게 오래 계속되느냐, 그리고 무죄와 유죄를 왔다 갔다 하니까 참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의 핵심은 의외로 또 간단해요. 그것은 이 북한 정권이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하는데, 거짓말을 막 퍼뜨리는데, 주로 이 사이버상에서 누가 연계해서 남한에 있는 종북 좌파 세력과 연계를 해가지고, 북한이 허위 정보를 막 제공을 하면은 이걸 남한의 종북 좌파 세력이 받아가지고 인터넷 세상으로 막 퍼뜨립니다. 근데 북한 사이트는 차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접촉을 못하니까 우리 종북 세력들이 해외 제3국에 IP를 개설해 놓고 막 퍼나르는 거예요. 이 통계에 의하면은, 이 국정원 통계입니다만은, 2012년 선거가 있던 해, 2012년에 그렇게 퍼나른 거짓말, 선동 글이 만 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만 건. 그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명박 대통령 욕하는 거, 4대강이 엉터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거, 원전을 반대하는 거,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 한미 FTA 반대 등등, 주로 이명박 정부를 욕하고 국군을 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응하는 곳은 국정원과 군 양쪽의 심리전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심리전을 담당하는 부서. 이 심리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댓글을 막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불명의 거짓말, 제주기지 건설도 반대를 했으니까, 제주기지 건설 반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북한 편을 드는 걸, 원전은 위험하다, 4대강은 엉터리다 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쓰는데, 간혹 한국의 좌파적 정치인 또는 정당에서 주장하는 게 북한의 대남 선전과 맥락을 같이 하니까 그것도 같이 비판을 하게 됐어요. 그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비판하려고 하니까, 예컨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는 주장을 당시에 야당이 하면은, 그것을 비판하면은, 아, 이게 야당 비판이다,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탄압이다, 정치 개입이다,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상당히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오는 30일에 과연 선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어떤 종결점으로 갈지, 또 변론 재개를 해서 이 사건이 오래 끌지 참 난감한데, 이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는 언론 보도는 보지 말고 정치인들의 찬반 공방전도 일체 보지 말고 아예 보지 않는 게 좋죠. 오로지 이 판결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의 논리, 그리고 법정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함으로써 지금 이 사법부에 가해지고 있는 이 정권이라든지 또 정권과 연계된 세력의 압박을 차단하는 모범적 저는 판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법부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침해를 받지 않는 거죠. 민주주의는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권이라는 이 3대 기둥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이라도 무너지면은 다른 두 기둥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원세훈 전 원장의 이야기는 일체 보도가 되지 않고, 원세훈 전 원장의
원장을 공격하는 내용만 주로 보도가 되니까 제가 이 균형을 위해서 원세훈 전 원장의 그 최후 진술, 최근에 있었던 최후 진술서를 구해가지고 그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야 이 균형이 잡히고 공평한 정보의 교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후 진술서를 한번 읽어보니까 원세훈 전 원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관여를 했다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문재인 후보를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고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댓글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대선 기간 중 가장 큰 이슈였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에 대해서 나는 확고한 의지로 공개를 거부하였고 또 당시 여당 의원이 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 대화 중 NLL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수 없다. 나도 대화록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선거 기간 중 국정원이 보관 중인 대화록이 정치적 논란이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당시 여당 의원들로부터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당하고 일명 댓글 사건이라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인 2012년 12월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당시 여당 발의로 사퇴 권고 결의안이 상정되기까지 하였으나 당시 야당의 반대로 부결되는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히려 야당이 지금 문재인 후보 세력이죠. 당시 야당이 문세훈 전 원장을 보호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세훈 전 원장은 심리진단이 뭘 하는지 구체적 업무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 심리진단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말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 때 유인태 의원이 심리진단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여 심리진단장이 답변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심리진단 직원들은 하던 업무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업무를 변함없이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저는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의 직원들이 선거 개입이나 정치 관여가 아닌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에 대한 방어로 생각하였으니 그 일을 하였겠지. 만일 그것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행위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때 바로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 이후 법원의 영장 없이 우리 직원이 사용하였던 컴퓨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했다면 제출하도록 강하게 지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또 검찰이 이것은 위법하다, 이것은 정치 관여다라고 지적한 부분, 이른바 국민들에 대한 심리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심리전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원세훈 전 원장의 발언 녹취록에 대해서 원세훈 전 원장은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2년 4월 전 부수장 회의에서 제가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근거로 정치 선거 개입을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회의록의 같은 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다시피 그 부분은 국민들에게 안보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즉,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우리 동족들을 해방시켜 주어야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 것이며 이러한 안보 교육 등은 국정원이 기존에 해오고 있던 활동이며 도대체 이러한 활동이 어떻게 정치 선거 개입이 될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국가 신용 등급 상향에 대하여 제가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이 정치 관여라고 검찰에서 기소하였지만은 그 업무는 종전부터 국정원 북한 정보부서와 국외 정보부서의 업무로서 국가 신용 등급 평가에 있어 북한 변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신용평가 회사 평가단에 안보 브리핑을 하는 등 고유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가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해서 홍보하는 게 과연 이게 죄가 되는지
검찰은 죄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향상되면 국민 모두, 국가 모두가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 국가 신용 등급을 향상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은 정보, 특히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과연 이게 죄가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수장 회의에서 이 원세훈 씨가 지적한 것이 정치 관여다라고 된 부분은 그 녹취록을 읽어봐야 됩니다. 과연 이게 정치 관여나 아니면 국정원이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녹취록 원문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녹취록 원문을 찾아서 그 부분을 뽑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 개입에 해당되는 건지 국정원이 해서는 안될 불법 행위인지는 알아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4월에 한전 부수장 회의에서 원세훈 전 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녹취록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이야기입니다. 당시 원장 이야기. 안보 교육을 우리가 한 3년 계속 시켜왔는데 그간의 안보 교육의 목적이 북한의 도발 위협이라든가 우리가 거기에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상 안보 교육을 시키고 북한의 나쁜 행위 이런 것만 가지고 안보 교육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도리어 우리 국민을 자신감을 잃게 하는 교육이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서로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란 게 우리 경제력의 4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전쟁이란 건 옛날이면 군인하고 군인이 싸운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국민과 국민이 싸우는 건데 경제력 1대 40이 싸움이 되겠어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그런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안보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놈들의 새로운 도발은 우리가 통일을 할 기회가 되는 거다. 진짜 우리가 먼저 침략을 하거나 이런 건 못하지만 저놈들이 우리한테 도발하는 경우는 우리가 통일하는 기회이고 저 집단을, 김정은 집단을 북한 주민을 해치워가지고 북한 주민을 우리가 정말 한민족인데 그 주민들이 먹지도 못하고 인권 유린당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상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민주국가의 세계 시민으로서도 할 일이 아니라고요. 미국 같은 데서 보면 다른 나라 인권 갖고 계속 개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한민족인데도 그렇게 어려워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하고 말이지. 입딱 다물고 있고 그것은 정말 비겁하고 정말 나쁜 행동이거든. 근데 이제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야기할 거는 하고 북한은 레짐 체인지로 간다. 이런 기본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두면 우리 동족인 북한 주민들이 너무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구제해줘야 되겠다. 근데 구제를 하는 것을 전쟁의 개념,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우리의 조치라든지, 아니면 제재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또 현재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사실상 우리 원에서도 하지만 지부에서도 심리전하고 다 연결돼서 하고 있죠. 심리전이란 게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해요. 뭔 심리전이냐? 안보 자신감.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심리전이 아주 중요한데 그 심리전을 좀 철저히 해주고 우리 안보 정세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심리전이고 심리전 한다고 해서 다른 게 있어요. 많은 분들 만나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정권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무너지게 해서 북한 우리 동족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번에 진짜 4월 13일 저놈들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다가 실패한 것 자체가 북한이 망하려고 하는 전주기라고 보면 되고 그걸 기회로 해서 우리 전 국정원 직원이 그쪽으로 간다는 자세로 일해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것 말고도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13명인가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종북 좌파들이 한 40여 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흔들려고 할 거고 우리 원공격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처도 우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안보에 혼연일체 돼가지고 대처할 준비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심리전은 정치인에 대한 심리, 정치적 목적을 위한 심리전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갖게 한다. 즉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심리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국정원법 위반이고 정치 관여다 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방부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견제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북한의 이념 전쟁, 선전, 선동 부분, 간첩 보내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담당합니다. 그럼 국정원 직원이 북한이 새로운 하나의 전장으로 개발한 사이버상에서 계속 대남 공작을 하고, 대남 선동을 하고, 사람들이 반정부 활동을 하고, 반국가 활동을 하도록 선동하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댓글로서 대응하는 것, 그것이 본연의 임무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정치인들이 북한과 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 정치인과 정당을 공격하는 것. 이게 정치 관여다. 이렇게 검찰이 규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이번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렇게 주목됩니다. 대한민국은 저 남태평양에 있는 통가가 아닙니다. 통가에서는 공산주의도 좋고, 민주주의도 좋고, 같이 이념의 장벽 없이 같이 살자 할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와 싸우는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은 공산주의의 2대 혁명 도구인 공산주의의 폭력, 그리고 공산주의 선전 선동과 싸우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선전 선동은 과거와 달리 사이버상에서 더 맹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버상에서 공산당의 선전선동과 대응하는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밖에 없습니다. 그 국가정보원이 거짓말을 하고 국법을 무시하고 남한의 종북 좌파 세력과 연계해가지고 공산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공작을 버젓이하고 있는데 그 국정원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때, 대응하는 그 행동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그런 제안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전단은 북한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 부서입니다.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될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에 이겨야 될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에 이기도록 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냐. 이번 판결을 보면은, 이제 국정원은 북한 정권이 남한의 종북 세력과 연계해가지고 무슨 선동을 하더라도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 잘못 손대다가는 우리 감옥에 가는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국가 안보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것이냐. 이번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편하게 잘수 있는 것은 사나운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덕분이다. 5천만의 불침번이 국정원이고 국방부입니다. 국정원과 국방부를 정치적인 계산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이적 행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